자, 이번 시간에는 좀 재밌는 걸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보자. 2014년도 국가직 시험에 나왔습니다. 자, 이렇게, 자, 자체 하중이 50킬로뉴턴인 차륜입니다, 차륜. 이 차륜이 얼마? 50킬로뉴턴입니다. 이 차륜이 이 높이가 20cm인 이 고정된 장애물을 넘어가는데 필요한 힘. 그러면 주어진 거는 반지름이에요. 그렇다면 자, 당연히 이게 50이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 거리는 얼마일까요? 그 다음에 이 거리는 30, 40cm가 되죠.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전도한다. 즉, P가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30이 뭐보다 W가 40보다 커야 된다. 이게 뭐 해야 된다? 이게 m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멘트 중에서도 m o 전도 모멘트. 자, 이거는 m r 저항한다. 저항 모멘트. 다시. 이 차륜 바퀴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, 여러분들. 차륜입니다. 이걸 넘어가기 위한 힘은 얼마나 필요하냐? 따라서 P 30 곱하기 50 곱하기 40. 따라서 P는 30분의 200.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? 66.6666 킬로뉴턴 나옵니다.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. 또는 둘째 자리 하면 66.67kN이 되겠습니다. P는 이 최소한의 힘의 크기입니다. 이거 문제 재밌죠? 이거 전도 모멘트, 저항 모멘트 구해라? 아닙니다. 즉, 이 차륜 바퀴가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얼만지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 이 문제 주어졌을 때는 손도 못 댑니다. 근데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. 당연히 넘어가는 힘이 더 가까워야죠. 커야죠. 이해하시겠나요? 자, 이것으로 이번 시험은, 수업은, 자, 힘, 모멘트, 자유무채도, 모멘트 하면서 우력도 나왔죠? 또, 힘의 평형까지 해야 했습니다. 오케이. 이게 정역학입니다.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.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The Best or Nothing. 항상 여러분들을 이바지하고 받드는 해공 안병희 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